안녕하세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거의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작년도 나왔지만은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떤 걸 할 건지, 자, 크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계약. 자, 지금 현재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 거기 이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여기는 중개 대상물이지만은 신고 대상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돈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이제 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나 건물, 요거 이제 투기할 거니까 토지나 건물의 매매 계약. 지금 현재 있는 매매 계약. 그리고 이제 공급은 이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위였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돼 있는 지위. 라고 해서 약간 점점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통째로 묶어서 하나 정도가 꼭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매매만 있었습니다. 근데 공급도 들어오고 지위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겨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9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바로 저 제목으로 이제 하나 정도가 아마 올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법만 좀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작년도 문제 약간 생소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4번에서 이제 요 이상한 법률 나오니까 요거는 신고 안 할 거다. 자, 답은 쉽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혼란을 좀 많이 일으켰을 겁니다. 답 찾기가 상당히 좀 애매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우리 박스 문제 보실까요? 자, 세 번째까지 지위. 여기가 이제 세 개를 크게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 그리고 공급. 그 다음에 지위. 자, 꼭 한 문장씩만 꼭 정리해서 이제 바로 신고를 뭘로 했더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기출문제 보실까요? 이제 바로 정말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요 제목으로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8개 법률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 해서 이제 토지나 건축물, 공급, 그리고 지위, 이제 이런 문장을 봐야 되는데, 자, 조심하실 게 이제 매매만 그랬습니다. 교환도, 경매도 신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매 하나만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법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그 세 개 법률은 우리가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30세대 이상이건네, 많은 집을 분양하건네, 우리 건축법처럼 간단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 공고도 내야 되고, 막 순위도 정해야 되고, 안 그러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공급된, 그 다음에 주택. 요 주택이니까 토지나 건축물 맞죠? 그리고 매매도 맞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누구든지 저거는 신고한다라고 안 틀렸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땅, 택지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셔야 됩니다. 도시적 대고 땅 개발되면 여기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2번 보실까요?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른 공급 나왔죠. 그리고 토지 나왔습니다. 토지에, 근데 조심하실 게 갑자기 임대차 그랬습니다. 세 놓는 거, 그것도 신고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 임대차만 잘 봤으면은 답이, 그러니까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은 맞아도 임대차는 아니네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임대차 안 들어갑니다. 지상권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자, 2번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뭐 어렵지 않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나왔죠. 만들어주겠다. 공급계약 여기는 맞았고요. 법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지라는 건 도시개발법 환지 배웠잖아요. 권법 교수님 얘기하실 겁니다. 거기 한 여섯 문제는 나올 겁니다. 도시개발법.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여기는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신고대상. 근데 이제 4번을 보실까요? 이제 답을 2번 잘 차려놨는데, 여기다 이제 찾아놨는데, 요 4번에서 답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한번, 자, 4번 보실까요? 여기 정말 혼란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범은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의 매매. 토지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자, 저런 적은 아예 없었는데 정말 치사했습니다. 한번 4번 보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그러니까 이 법률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었었고요. 근데 뒤에 보실까요? 시설이 있는 건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됐건 간에 건물 들어갑니다. 토지나 건물의 매매계약, 건축물 그랬으니까요.
건물에 매매계약 들어가죠. 그러니까 건물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만 봤어야 됩니다. 괜히 앞에 있는 법을 봐갖고 8개 법에 안 들어갔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 무슨 공급이라고 나왔을 때는 그 법률을 따져야지 여기는 그냥 토지랑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요놈도 들어갔습니다. 답을 잘못해서 4번 바꾸게 생겼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답은 2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 이제 정비법 남아 쪽입니다. 입주자 들어가네요. 그럼 이제 건물이 철거되면 권리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충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완전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5번에 보실까요?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우리가 배우는 법률 맞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도 맞았죠. 여기도 사업시행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봤을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거기서 이제 집을 봤습니다. 분양 신청했을 거고요. 자,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돼. 여기는 지위 세 번째 지위 맞죠. 그리고 매매도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뭐 여기는 의심할 건 없었습니다. 근데 4번에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러니까 법은 맞았는데 뭐 임대차냐고 그입니다. 임대차 꼭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 낼 거다. 라고서 상당히 많이 변형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법은 아예 그냥 딱 솔직하게 법을 줬는데 바로 법을 이상한 법률 4번을 주고 뒤에 보니까 건물 매매계약 뭐 맞네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 여기는 맞으니까요. 법률에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여기 이제 5번에는 이제 별표 꼭 3개를 좀 해놓으실까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신고사항.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뭐를 신고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실무할 거예요? 저 시군구 좀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물어볼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서식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맨날 전화하면 공무원도 정말 짜증날 겁니다. 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라. 자, 먼저 돈을 주고받으니까 누가 돈을 주고받고 언제 돈을 주고받고 금액이 얼마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조건 같은 거 있냐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수도 등의 상태나 뭐 세금이나 이런 걸 신고할까요? 중개보수 신고 안 해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있으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안 바꾸고 세 번 정도 계속 시험 문제 나섰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1번 보실까요? 한 네 번째 줄까지는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인적사항이니까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열쇠자리, 그 다음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매도인한테 궁금하면 물어볼 거다. 시군구청에서 입니다. 전화번호까지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들어가고요. 우리 거래기약서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누가 거래했는지 신고받을 때 알아야 한다. 알 겁니다. 자, 처음에는 꼭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안 냈습니다. 계약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돼 있나요?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10% 받을 때 돈 말고, 날짜입니다.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계약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잔금, 아닙니다. 중도금, 아닙니다. 자,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냐고, 입니다. 잔금, 지급을. 뭐 마지막 돈 주겠지. 뭐 중도금 한 30이나 50% 되겠지. 전체 금액을 아니까 돈은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 날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저 끝에다가 이제 계약금 X, 중도금 X, 잔금 X 이런 것들을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답이 안 보이면 또 뭐 지급을 이런 것들 빼면 틀렸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돈 말고 10% 언제 받았냐. 그리고 중도금은 거의 한 달 정도인데 언제 받을 거냐고 날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은 언제 받을 거요? 라고 해서 이제 잔금 지급일 요걸 신고하라고 하지 돈 신고하라고 안 했다. 돈은 전체 금액이다. 저기 5번에 실제 거래 가격 있네 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날짜였다. 2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요건 너무 기본이죠. 뭐 가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시험장에서도 저 가로는 기니까 그냥 빼버립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 다음에 어디 갔냐고? 집원.
그다음에 지목은 28개나 되니까 뭐 전답 과소 공장 농지 이런 것들이니까 지목이 뭐냐고 궁금하겠죠. 세금도 달라지니까. 그럼 농지 3%, 그다음에 농지 아닌 것들은 4% 입니다. 자, 그 소재지나 그다음에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 물건이 어디 있고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지목은 28개 중에서 뭐냐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4번에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 4번은 저 뒤에다가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독특하니까 하나 뗐습니다. 괜히 그냥 개수만 많이 만들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4번도 이제 부동산 등의 뭐라고요? 종류. 자 종류가 뭐냐고. 자 그러면 토지냐고 건물이냐고. 그다음 건물도 아파트냐고 단독이냐 다가구냐 다세대냐.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도 무슨 3계층 그다음 330, 660 이런 소리 개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알아라 개론하셔야 됩니다. 종류가 뭐냐고 입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뭐냐고 고수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실제 거래가격.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금액이죠. 실제 거래가격.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자 기억하고 니은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지 전체 지역이 아닙니다. 자 고소련은 바로 이제 1번 위에 바로 있었습니다. 자 금액도 3억 이상입니다. 자 이건 뭐 너무 중요해서 많이 보긴 했을 겁니다. 자 먼저 자 기억하고 니은은 다 전체가 아니라 그입니다. 저기 서울이나 과천 하나. 그 다음 이제 세종시는 그냥 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과천 청산 이제 옮겨오면서 투기가 심해서 초기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꽁꽁 묶어놨다. 그럼 이제 어느 지역에서 금액이 얼마냐고 공시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가격계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속여볼 만합니다. 여기는 함정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기업법 보시까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이사를 올 건지 계획서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자 기업법 끝에 보니까 자금의 조달계. 자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냐고 아니면 적금 깰 거냐고 주식 팔 거냐고 그리고 그 무섭다는 무슨 사채 같은 문장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돈 없으면 사채라도 끌어다가 저 돈을 대야 될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님번 보실까요? 정말 이사는 올 거냐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안 올 겁니다. 자 옆에 볼까요? 이제 매수인 본인이 입주할지의 여부. 그 다음 이제 입주 예정시기. 막 조목조목 쓰는 난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이사 올 거요. 요걸 이제 계획서라고 합니다. 계획서를 따로 써서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번 니은번은 계획서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서가 따로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우리 보통 이제 계약에서는 조건이나 기한, 그 민법에서도 항상 조건이나 기한 한 문제는 반드시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성 조건이, 뭐 정지 조건이면 이런 소리 막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여섯 번째 볼까요? 계약의 조건이나 그다음에 기한 있으면 그 조건이나 뭐라고요? 기한. 근데 조심하실 게 있으면. 그럼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재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럼 조건도 없을 거고 계한도 없을 거고입니다. 은행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지 못하면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계약이 좀 불안하구나라고 시장님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그 조건이나 계약. 자 조건은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 안 될 수도 있고 좀 불안하고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여기도 이제 당사자가 우리 부동산 안 가고 매도 매수인이 그냥 둘이 눈 맞아갖고 계약서 쓴다. 저기 벼룩시장이나 인터넷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이제 개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은 누가 계약서 썼냐?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업법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도 있고 개업도 인적사항을 있고 자 우리의 성명 이런 것들은 신고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누가 거래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입니다. 거래신고 안 하면은 우리 개업한테 500만 원 과태료 막 날릴 거고 입니다. 이제는 해지 등의 신고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니은번에 볼까요?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그다음에 소재지라든지 그다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죠, 입니다. 성명이나 상호나 소재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신고를 좀 해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자 그다음 이제 여기 거기 출제 보시면은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정말 아예 그냥 딱 써놨습니다. 항상 써봤는데 권리관계,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근데 권리관계가 있나요? 권리관계 없겠죠. 그리고 자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매도매수인이나 저 권리관계 필요하지. 특히 매수인. 자, 물건은 다 떠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요거 시장님 궁금해할까요? 아니죠. 매수인만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이 있었지. 자, 거래계약서에도 없었고 거래신고에도 없었고 시장님 권리관계 왜 궁금해하겠냐고 게입니다. 시장님 뭐 떠안고 가십니까? 게입니다. 세금만 그냥 다 입만 따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저 2번은 좀 어렵고요. 권리 이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계약서 있었는데 권리 이전.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그냥 매매가 넘어가는 거지.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그리고 여기 이제 권리 전에는 그 권리는 매매 외에는 없다 보니까요. 뭐 지상권도 없었잖아요. 임대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 시장님 바보입니까? 매매 하나라는 거 아는데 뭔 권리가 넘어가냐고. 이건 정말 너무 엉뚱합니다. 근데 우리 거래계약서는 거래가 다양하잖아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전세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요 1번, 2번은 나란히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3번도 나왔습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신고사항 2단이다 아니다. 우리 시장님이 무슨 공법이 필요하겠냐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법은 다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무슨 저거 관심 있겠냐고. 우리 매수인이 개발이 되네 안 되네. 그것 때문에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를 받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신고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 서면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그 다음에 취득 관련된 조세, 중개 보수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 자체는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박스에 있는 세 개 꼭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에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자꾸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곱 개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여기는 이제 아예 이제 지금 처음 나오면서 정말 이건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6번 앞에도 별표 3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제 등의 신고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작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해제 등의 신고 안 해도 된다. 제재도 없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가 60일에서 30일로 달라졌고, 해제 등의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되고요. 거기도 이제 해제 등의 신고도 자 여기 이제 기간 주고 하세요 라고 딱 해놨습니다. 안 하게 되면 제재 얻어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자 우리 거래 당사자는 우리 개업이 하게 되면 자 2번처럼 개업이 신고를 해야 될 거고요. 나 먼저 신고를 한 후 계약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금 받자마자 신고하니까 중도금 안 치르고 없어지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잔금 안 치르고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예전에는 등기 안 하면 없어지는 거 알겠다 라고 해서 그냥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고하라고. 완전히 지금 올해 처음으로 그냥 전 문제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거래계약이 해제, 그 다음 무효, 취소 등 그렇게 해제가 되면은 얼마 이내 신고를 하고요?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제 매도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있었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은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 죽어도 신고 안 하겠다. 매수인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 죽어도 안 가겠다. 둘 다 안 가면은 제재 받으니까 한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신고를 했는데 여기도 계약이 없어졌네요. 그럼 이제 누가 하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거 이제 맞춰서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공동중개했을 때는 가로처럼 공동중개한 사람 모두 다 해제 등의 신고를 뭐 하라고요? 하라고. 근데 거기도 이제 다만 보실까요?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이 죽어도 또 신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안 하면 둘 다 얻어맞으니까 거기도 약간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다 아마 개업공사 일방이 자 신고를 거부하면 뭐요? 자 이런 게 단서니까 개업공사 1인이 신고를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올해 정말 처음 나오게 생겼고요. 좀 안 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자 신고 절차 보실까? 신고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명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써서 내거나 인터넷으로는 이제 공인인증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고서만 써서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매수인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자, 기업번에 볼까요? 이제 291페이지 제일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다음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하고, 정말 여기는 많이 내봤고요. 그 다음에, 갖다가 내는 사람은 누가 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다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건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한 사람이 내면 되겠죠, 입니다. 공동님은 뭐 발을 맞춰갖고 오른발, 왼발 둘이 뭐 받들고 가야 됩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이 내면 되지. 그러니까 서명 날인은 공동이고요. 자, 이름 쓰고 도장빵 하는 것은 바로 공동인데 한 사람이 내면 되지. 그걸 공동으로 내겠냐고 입니다. 그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거 정말 몇 번씩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볼까요? 그래서 이제 굵게 써놨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누가요? 일방이. 여기다 이제 공동우루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일방이 그 옆에다가 공동 X라고 이제 길목을 정말 잘 써놓으시면요. 시험 시작하면은 딱 보입니다. 거기서 딱 기다리고 뚱뚱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금방 찾아내야 됩니다. 막 열심히 읽어서 그럼 시간이 아예 부족합니다. 딱 가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가셔야. 자, 그래야 나중에 시간도 안 부족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 또 넉넉하면은 금방 또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 급해서 그냥 대강 찍어서 그렇지 다 아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급해서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령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 여야 한다. 자, 일방이 제출하는 거지 공동을 제출 안 한다. 모양도 이상하다. 공동이면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니은번에 혼자 왔다는 겁니다. 왜 혼자 왔나? 매도는 혼자 왔다. 매수는 왜 안 왔다? 그러면 무슨 사유인지 사유서. 그 다음에 거래기약서 사본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개가 그냥 서류만 복잡해지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왔으면은 한 사람 사인이라도 도장이라도 봅시다. 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내놔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먼저 니모 보실까요? 이제 단독. 자, 위에까지는 공동이었었고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주고두고 안 가겠다는데. 그럼 매수는 혼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고. 네, 여기입니다. 자,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와. 자, 매도는 왜 안 왔냐고 입니다. 뭐 중환자실에 있네요. 그러면 사유서. 뭐 소식도 없습니다. 이런 A4 용지에다가 사유서.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무슨 사유로 혼자 왔습니다. 날짜 적고 서울시장님 받으십시오. 구청장님 받으십시오. 이런 소리 하면 될 겁니다. 사유서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처음 봐요. 우회로 거의 안 내봤고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1인이 신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는 그냥 간단하겠죠. 담당 공무원은 그 다음에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님번에 보실까요? 자, 주민등록증. 항상 우리 신고하는 사람은 꼭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외국인 같으면 여권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뭐 학생증 이런 거 안 될 거고입니다. 자, 주민등록증 등 신분.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항상 우리 은행에 가도 신분증 좀 주세요. 어디 뭐 법원에 가도 신분증 좀 주세요. 시군구청도 신분증 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게입니다. 자, 신고관청에다가 네, 보여야 한다. 다만, 근데 다만에서는 이제 여기는 못하게 쪽입니다. 이게 또 신분증을 뭐 컴퓨터에다 내놓으면은 시장님이 쓱 보고 들어가십니까? 이러진 않을 거니까 공인인증 방법으로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터넷 뱅킹 신청하면 공인인증서 있을 겁니다. 무료도 괜찮습니다. 그거 등록해놓고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볼까요?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거 하면은 무슨 방법? 여기다가 무슨 신분증으로 말이 안 되겠죠. 시장님 어떻게 보냐고. 자,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그 전자인증 자체가 그게 이제 서명날인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확인되잖아요. 누군지 알고 입니다. 본인만 거기다가 이제 비밀번호 여러 자리 입력해서 쓰니까 이런 것들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전산에 등록되니까 누군지 알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자인증 방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시니까 우리 개업공인주사의 신고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우리 개업이 매도 매수 신청 안지 쏙 빠집니다. 뒤에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당사자는 서명 날인 안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줄 왔습니다. 신고관청이 누구만 개업공인주사만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 한다란다 안 한다. 매도 매수는 정말 손 하나 깠다가 안 합니다. 그냥 개업 넘어와. 여기 바로 이제 신고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니은번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등록증은 매도 매수인 필요 없고 그입니다. 뭐 사본도 필요 없고 개업 공인주사 항상 가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여기도 항상 우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여러 번 갔다고 저 알잖아요. 그러면 옥상으로 바로 끌고 갈 겁니다. 한마디 다 뭐가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답게 맞을 겁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 개업의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어디다가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자문서로 할 경우에는 전자인증 방법으로 자, 거기는 따르면 될 거고입니다. 그게 이제 신분증 확인이나 다름없고, 게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도 주기적으로 시험 문제는 자주 나왔습니다. 신고도 못 하냐? 그러면 말이 되겠냐? 그럴 겁니다. 공무원 귀찮게는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행.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바쁘네요. 중개보존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중개보존은 대행 안 돼요. 매도면서 가불이 바쁘네. 병 됐다. 우리 민법에서 뭐 대리 배우잖아요. 뭐 바쁘면 대타가 갈 수 있지. 갈 수 있습니다. 대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너무 쉽게 대응은 불가능하다. X 가능하다. 그입니다. 바쁘면 대타가 갈 수 있지. 꼭 매도 매수이만 우리 개업만 가야 되냐고. 그입니다. 자, 이제 3번 보실까요? 이제 딱 중간에 왔습니다. 자, 292페이지에 자, 우리 거래당사자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를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쉽게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누구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될까요? 매도 매수인 거, 개업 거, 아니면 대타 거,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 거입니다. 항상 가는 사람. 자, 뒤에 보실까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대리인 그리고 소속. 사장님 거 말고 자 신분증명서를 항상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명서를 뭐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음 서류를 함께 내라는 겁니다. 그럼 매도 매수는 왜 안 왔어? 위임장 써줬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는 여기는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 기업본 보실까요? 자 신고서 제출을 위임을 했던 우리 개업 말고요. 거래 당사자 갑을 데이터로 병이 갔다 그러면 갑을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나란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류만 또 복잡해지네. 맞습니다. 그다음 잡필 서명, 그다음에 자 있는 뭐라고요? 위임장입니다. 우리 법인 같은 법인 인감을 말할 거고, 그다음에 자 님번호 볼까요? 자 신고서 제출을 위임했던. 위임했던 사람이면 매도 매수인 우리 개업권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신분증명서 4번. 그러면 주민등록증 매도인권 매수인권 나란히 복사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제출대행 못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도 그러니까 중개보전 안 됩니다. 뭐 중개보전이 대행할 수 있다. 틀렸다. 그입니다. 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은 가서 대행도 못한다. 그입니다. 엄청 정말 썰게 합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는 정말 헷갈릴 것 같으면 중개보전 X. 그입니다. 중개보전 말고 위에 공백에다가 쓸 수도 있겠네요. 중개보전 X.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소속만 좀 할 수 있지 중개보조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가는 사람 여기는 위임장 필요 없습니다. 소속 공인주사는 신분증명서를 항상 가는 사람은 자,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정말 여기는 매도 매수인도 필요 없고 개업공사도 필요 없고 위임장도 신분증명서 사본도 아예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우리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이나 그다음 계속 보유. 자 뒤에서 약간 볼 거고요. 그다음에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 이제 허가가 나올 겁니다. 작성 그다음에 제출은 이제 부동산 등에 자 외국인 등에 바로 이제 위임을 받은 사람 여기도 대응은 가능하고요. 자 부동산 등 취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 계속 보유 좀 이따 배우니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 신청서 제출을 여기도 대행할 수 있다. 뭐 외국인 안 된다 그러면 X 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가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줘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럼 안 보여주면 신고 못해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분도 이제 뭐 신고서 신청서 제출을 위임했던 외국인 등 그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그다음에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했던 외국인의 신분증명 사본 똑같이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번 잘 보실까요? 이제 새로 하나가 좀 추가가 되면서 예전에 금쟁이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500만 원이야 과태료 이런 쪽에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누구든지 우리 해제 등의 신고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는 해소는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거래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제 등의 신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막 정말 불쌍한 표정하면서 신고를 하지 맙시다. 아니면 신고를 해도 좀 줄이거나 오히려 업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매도 매수를 얘기합니다. 자, 박스 보실까요? 자, 우리 개업공사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말 신고를 안 한다는 소리 너무 엉뚱합니다. 그러다가 매도인이 팔라고 그입니다. 얼른 가져와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할거나 아마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럴 건데 그러다가 매도인이 팔아먹으면 어떡하려고 신고를 하지 않냐고 그입니다. 뒤에 볼까요? 거지. 이제 다음 계약서, 업계약서를 얘기할 겁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뭐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매도 매수인이 해.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에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그러니까 신고할 사람이 아예 아닙니다. 그 매매계약서 쓰지도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정말 거짓 신고입니다. 완전 거짓 신고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도 계약서 써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 써주면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우리 날인 들어있고 그러면 우리 또 믿고 이제 계약서 썼나 봐 하면서 대출해주게 되면 우리한테 쳐들어올 겁니다. 여기는 수백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거짓 계약서 써주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무 엉뚱한 후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지 등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작. 꼭 옆에서 따라와서 그럴 겁니다. 조작하거나. 그 다음에 방조. 막 돕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죄에서 이제 무슨 조장한다, 방조한다. 이런 것들이 꼭 나올 겁니다. 자, 너무 심해 보이지 무슨 자살 방조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을 대신에 꼭 따라온 사람이 이상한 짓 하네. 세 번째 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자, 계약 체결 자체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또 신고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없어지지 않았는데 또 없어졌다고 이런 것도 안 될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그다음에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요거 이제 처음 들어옵니다.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가 됐다고 해제 안 됐는데 거짓 신고하는 것도 해서는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할 거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자 기업 번호 볼까요? 그다음 그 아래 박스 아래쪽에 이제 개업공사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아래처럼 이제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정말 안 들고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과태료 맞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요거 계속 안 나온다고 했었다가 이제 정말 작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마 또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해도 그래도 항상 우리 정정신청 변경신고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는 정정신청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문제가 꼭 비슷한 거 있으면 꼭 섞어서 내거나 아니면 정정신청만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기출문제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달 정도 이렇게 기출문제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기도 할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그리고 개업공사가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게 잘못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기에서 경정등기, 변경등기 이런 거 볼 겁니다. 애초부터 잘못됐다. 내가 김씨인데 박씨래. 그러면 그거 정정 바로 잡는 게 바로 경정. 이게 정정신청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변경신고는 조금 달라입니다. 자, 그 변경신고는 변경등기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으니 나중에 달라졌다. 뭐 개명을 해서 달라졌다. 그러면 변경신고가 될 겁니다. 여기는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잘못 기재. 그럼 공무원이 실수했네. 게임입니다. 자, 먼저 이제 박스를 한번 봐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기재.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 잡는다. 요게 정정신청. 그리고 요 정정신청은 신청서도 없습니다. 요 신고서에다가 수정해서 그 다음에 그거 그대로
내면서 그 자리에서 발급받으니까요. 뭐 신청서라고 할 것도 아예 없습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개업공고사 여기 신고 내용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다섯 개 해당되면은 박스에서 정정신청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 기재가 되면은 바로 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섯 개 박스를 한번 나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주소. 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거의 뭐 숫자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가 저기 서울 사는데 갑자기 대전 사는데 이러면 잘못 기재가 됐네요.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 011 쓰는데 010 쓰는데 이렇게 거의 숫자일 건데 여기는 바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매도인만 잘못 기재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여기는 서명 날인 해서 간단하게 혼자만 정정 신청 한 명은 안 틀렸는데 같이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경우는 한 명만 틀리면 한 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1번은 기능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두 명이니까 게임입니다. 아, 두 번째, 거리 지분 비율이 잘못됐습니다. 50대 50으로 샀는데 60대 40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네요. 숫자니까 틀릴 수 있겠잖아요. 여기입니다. 아, 죄다 그냥 거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아까 첫 번째는 우리 거리 당사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얘도 정정 신청 해주세요. 당연히 그러게 쪽입니다. 또 숫자네, 저기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다양하니까 잘못 기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지인데 10번지래 그러면 잘못됐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토지의 종류 그러면 안 되고요. 건축물 아파트인데 열집사 때 그러면 잘못 기재된대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땅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그거 말고 게임다 건축물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가 됐네요. 4번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직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그다음에 5번에 토지의 소재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긴 좀 다릅니다. 자, 부동산 등 가로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가로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한 줄을 넘어갔습니다. 지목. 지목은 28개입니다. 넌 샀는데 봤었대. 이러면 잘못 기재가 됐다고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다 숫자죠. 대주권 비율. 대주권 비율 정말 아주 숫자가 복잡합니다. 저기 잘못 써놨고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갔네. 아니면 또 뭐 소수점 잘못 찍혔네. 막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5번은 소재지 이런 거 아니고 소재지 지분 말고 게입니다. 제일 아래다가 소재지 X 우리 모의고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의 소재지 말고입니다. 그럼 다시 신고해 이럴 겁니다. 완전 그냥 너무 엉뚱한 문제 여기는 말고요. 그런 물건 말고 그냥 앞글자만 따보니까 지면 거대 정말 지면이 거대하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아, 지면이 거대하지 여기는 뭐 소재지, 지번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거래 당사자의 성명 이런 거 말고 주소입니다. 전화번호 이런 거지 뭐 주민등록번호 잘못됐으면 다시 신고해 막 이럴 겁니다. 애초부터 접수할 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 몇 개? 다섯 개. 정말 이런 거 자꾸 내니까 정정신청 다섯 개.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정정신청은 이제 하는 방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요거 잘못 기재가 됐네요. 그 자리에서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됐다. 거기다가 수정하고 바로 내라는 겁니다. 신청서도 정말 따로 없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이제 294페이지 왔습니다. 정정신청하려는 우리 거래 당사자. 개업이 신고했으면 개업 공인주사가 해야 되겠죠. 신고필증에 지금 신고필증 발급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정정사항을 표시라고 여기 상호가 잘못됐네요.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됐네요. 거기다 바로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 정정 부분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바로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청서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보실까요? 아까 이제 1번에 있었던 거네요.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거 하나만입니다. 야, 휴대전화번호 매도인만 잘못됐네요. 그럼 매도인만 서명 날인하지 매수인이 왜 또 서명 날인을 같이 하거냐고 안 틀린 사람은 놔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여기는 일방이 그러니까 아까
네, 2번부터 그다음에 5번까지는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동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방이 틀린 사람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로 오히려 거의 안 내봤는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8번째 말고 이제 9번째 보실까 이제 변경 신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정말 속고넘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경 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네, 나중에 좀 잘못돼서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변경했다. 그러니까 사전 애초부터 잘못됐다. 정정신청 바로 잡는다. 등기 경정등기.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문제 없었고요. 나중에 달라졌다고 합니다. 애초부터가 아니라 나중에 게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문장이 나오고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계 계약의 내용 중에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사후에. 다음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정말 헷갈리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사후 변경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정정 신청은 사전에 애초부터 완전 잘못 기재가 된 거입니다. 사후 변경입니다. 자, 변경된 경우는 그 다음에 정기 신청하기 전에 뭐 등기 잘못 이제 나중에 또 신청하게 되면 정말 복잡해지니까 신청하기 전에 신고 내용을 그 다음에 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보실까요? 아까 5개 여기는 8개 그리고 자 1번 2번 3번까지 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상황만 다릅니다. 아까 위에 있었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거래지분 비율 정말 위에도 정정신청에도 나오긴 나왔었고요. 아까는 잘못 기재가 된 거고 여기는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친구가 돈이 없대. 그럼 내가 70 가져오고 친구는 30 가져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졌다고 합니다. 바꿨다고. 이런 거니까 1번, 2번, 3번은 똑같이 문장이 있어도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지분. 요 지분도 나중에 바꿨다.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됐으면 위에 정정 신청이었었고요. 자, 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자, 지면 거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면적 있었습니다. 아까 지면 할 때 면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을 서로 바꾼 겁니다. 50평, 50평 했었다가 나 60평, 친구 40평 이렇게 면적을 바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부동산 등의 면적. 그러니까 요 1번, 2번, 3번은 정정 신청에도 똑같이 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네 번째 이런 것들은 정정 신청이 없다. 자, 먼저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A 조건, 근데 그 후에 B로 바꿨습니다. 아니면 조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거나 있다가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니까 처음하고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이나 기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고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서식에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나란히 쓰라고 서식에도 박스로 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잘 보실까 거래 가격 금액 3억이었는데 하도 깎아달라고 해서 2억 9천 5백 깎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택도 없겠지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니까 여기는 거래계약서 4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정말 바꿨냐고 합니다. 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했든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나머지는 알 필요 없는데 5번 요 거래계약 바꿨을 때만 여기는 거래계약서 4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바꾼 거 어떻게 바꿨니 한번 보자. 요 소리가 왔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볼까요?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도, 자, 그 지급일까지도 뭐 합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5천만 원 하려고 했다가 돈 없다고 하니까 3천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나중에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다가 다음 주 미룰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지급일을 바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기재가 된 게 아니라 바꿨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경됐다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볼까요? 여기 이제 아직은 아닌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염장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8번도 뭘까요? 이건 이제 설명 드려볼 겁니다. 거래의 부동산 등.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볼까요? 부동산 등이 다수이면은. 그다음에 그 일부 부동산이 어떻게 변경됐냐. 근데 가로 보시니까요 매수인은 그 일부가 제외. 그러니까 옛날에는 추가 교체 안 된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여덟 번째도 일부 부동산이 어떻게요? 제외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홉 번째 여기 이제 294페이지에서 이제 여기 정말 변경.
변경 신고, 요 변경 신고하고 요 변경 신고하고 이제 정정 신청 요 두 개도 약간 정말 달랐습니다. 정정. 그러니까 요 정정 신청은 뭔가 이제 여기는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수정 정정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신고서를 보니까 지금 신고서를 딱 발급 받았는데 잘못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막 내 전화번호 아니면 소재지 뭐 이런 게 막 정말 잘못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상호가 잘못 기재가 됐네 이런 것도 정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됐네요. 면적도 잘못 기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래지분 비율 잘못 기재가 될 수 있으니까 정정 신청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이제 잘못되어 있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 김신대 박시대 이러면 바꿔달라고 입니다. 신청서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요소입니다. 근데 요 변경 신고는 아니고요. 여기는 자 신고. 자 여기는 신고한 후 신고 후에 변경입니다. 신고 후.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잡으면 요거고 입니다. 근데 신고 후 그다음에 변경. 우리 등기에서 저기 변경 등기하고 똑같고 경정 등기하고 똑같고 입니다. 그럼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등기법에서 그놈 두 개도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변경 되면은 바로 잡아. 이거 틀리니까 입니다. 애초부터 틀렸다. 나중에 틀렸다. 나중에 좀 달라졌다. 요게 변경신고. 나 그러면서 이제 아까 7번째, 8번째 이건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먼저 다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사람이 쓸 건데 여기는 매수인이 만약에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매수인이 만약에 이제 매수인 등이 만약에 다수였다. 그럼 이제 자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등. 부동산 등. 이 발은 이제 여기는 여러 개였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변경돼야 변경 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이제 가로 제외. 그러니까 옛날에 요 제외 말고 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소리가 더 나왔습니다. 추가나 교체가 안 된다. 요 소리였었는데 자, 의미는 똑같아졌어요. 똑같은데 제외라고 문양을 살짝 바꿨습니다. 요거나 요 소리나 같은 소리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는 되는데 그리고 추가 교체 같은 건 안 된다. 요 소리. 나 의미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나 먼저 신고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거 딱 보면 신고를 첫 번째 갑. 여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자, 두 명 이상 막 세 명 이상 그런 것보다 갑을 병이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야 변경 신고가 되냐고. 나 변경 신고가 안 되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가능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1번에서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그리고 없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명이 처음에는 세 명으로 신고를 해놓고 갑자기 나중에 네 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도 변경 신고가 되겠냐고 입니다. 자 이거 외로 이런 거 내볼 만한데 거의 안 내봤습니다. 이건 변경 신고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없는 사람 종이 누구냐고 입니다. 좀 아예 그냥 딱 놀라갖고 정말 애 떨어질 것 같다고 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은 신고할 때도 없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누구냐고 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변경 신고가 아니라고 입니다. 요거는 다시 신고 요거 재신고해야 됩니다. 얘가 누군지 당사자 자세히 다시 신고 다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신고를 해야지 요거는 변경 신고할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좀만 신고하겠다 하면 저기 쓰레기통이 딱 들어갈 겁니다. 안 돼. 그입니다. 그러면 3대 3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병이 병났다? 그럼 바꾸자. 그입니다. 두 번째 갑. 요거 이제 우리 시험장 갔더니 갑을 그리고 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이렇게 내볼 만합니다. 네, 3대 3으로 맞춰오면은 선수를 바꿨네. 그입니다. 그죠? 얘가 그냥 빠지고 그죠? 우리 운동 경기도 쟤 못해. 그럼 쟤 빼. 해서 바꾸잖아요. 요거 이제 요것도 된다 안 된다. 자, 얘는 또 누구냐고 입니다. 여기도 이제 종 신고도 안 했잖아. 입니다. 또 놀라 자빠지겠네. 자, 이러니까 요것도 3대 3을 맞췄어도 선수 바꾸는 거 이거 추가고 교체고 안 돼. 안 된다. 요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입니다. 먼저 병을 그냥 빼버리고 얘 재배시켰다. 단산 집어넣지 말아라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요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요게 된다는 겁니다. 요 놈이 된다. 다음 네 번째 갑을 다 빠지고 그냥 병만 된다 안 된다? 된다 오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외됐다고 둘 다 빼고 제외. 그러니까 여기도 추가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선수 바꾸지도 말고. 그러니까 추가 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의미하고 똑같은데 문장을 제외로. 그러니까 정말 제외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 그다음 B
자, C로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A, B, C, D,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냥 A만, B만, 그 다음에 뭐 B, C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그러니까 빠지면 가능해도, 그입니다. 있던 거 중에서 빠지는 건 괜찮아도,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꼭 한번 생각을 정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이제 달라졌냐. 나 부동산도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번째 매수인의 변경. 다수, 여러 명이었을 때, 공동 매수였을 때 어떻게 달라졌냐입니다. 다수 부동산이었을 때 그 부동산은 어떻게 변경됐을 때 가능하냐. 자,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우리 신고를 하는 사람, 우리 개업공사, 거래당사자. 그 다음에, 자, 신고서, 변경신고서에다가, 변경신고서 소식이 여긴 있어요. 아까 정정신청은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서에다가 서명 날인에서 이제 신고관청에 제출. 그 다음 이제, 우리 다만 보실까요? 아까 이제 5번이었습니다. 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 가격이 뭐였을 때, 변경됐을 때, 요거 하나만. 다른 것들은 아예 거리 가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바꿨어. 그럼 어떻게 바꿨어? 그래서 거리기 가서 사본 같은 것을 첨부 서류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자세히 볼 거 없네요. 제발 그 바로 지체 없이 해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부터는 그냥 여기는 이제 누군지 조금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은 거의 내본 적은 없습니다. 나 먼저 신고 내용 조사.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내라. 그럼 누가 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안 되겠지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누가 신고를 받아? 신고관청이. 자, 신고관청이 자, 필요한 자료를 내라. 보니까 다운 계약서 같다, 업 계약서 같다. 요소입니다. 자, 우회로 박스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자, 먼저 자, 295페이지에 이제 거리계약서 사법. 필요하겠죠.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같다. 사본 내봐봐.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입금되냐. 입금표, 통장 사본. 정말 돈은 꼼짝 못할 겁니다. 저것들이 분명 5억 받은 것 같은데 4억이래. 그러면 내봐봐. 요소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게 없다. 그럼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라는 겁니다. 대출 받았냐, 적금 깼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네 번째 3번까지도 없네. 그럼 매수인은, 우리 매도인은 돈을 어디다가 썼나. 자,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했으면 그 지출한 용도, 뭐 주식 샀네, 바로 땅 샀네, 그러면 그거 입증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쓰기 귀찮은 꼭 그 밖에. 그 다음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내라. 이런 서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간단하게 정말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보고. 우리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하게 되면 이제 먼저 그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요? 자, 시도지사한테 꼭 전달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도 자, 신고 내용은 누가 신고관청이 저기 국장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줄로 왔습니다. 그 시도지사가 하게입니다. 크게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여기도 매월 1월 저기 이제 외국인 취득에서는 약간 달라지니까요. 바로 자,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하라고요? 보고. 자, 전달.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가 하게입니다. 저기 네 번째 줄에 매월 얼마? 1회. 매월 1회 정도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된다. 거의 안 내봤는데 나중에 외국인 취득하고 약간 달라지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뭐 다음 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매월 1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바로 뭐 해야 된다? 바로 보고하라. 자, 그 다음에 뭐 전자문서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게 바로 시도지사의 의무. 전달해서 결국에는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알린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도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건 거의 내본 적이 없을 건데 바로 이제 뒤에 이제 정책의 수립 등을 필요해서 그 다음에 자료 좀 달라. 라고 이제 우리 국장 같은 사람이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니은번에서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좀 빠졌는데 시장군수구청장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시도지사는 여기 안 끼어들고 계십니다. 시도지사는 정말 관련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 니은번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도 넘겨보시고요. 뒤에 이제 구축 아주 예전은 좀 내보긴 했었는데 먼저 구축은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구축에다가 기업번에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고관청 그러면 안 돼요.
자, 전국과 관련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갑시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에 이제, 근데, 검증은 누가 할까요? 검증, 이제 아래. 근데 여기 이제 구축 운영은, 자, 니은번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 자, 대신 이제 신고관청한테 자료 좀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네,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 소리입니다. 자, 니은번도 그냥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또 교통부 장관. 그 다음, 필요하면은 정보 종류나 내용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누군지만 잘 보시고요. 저기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지 말아라.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에다가, 그것만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번째는, 권한을 맡긴다. 그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예 내보지, 아예 않을 정도였는데, 권한을 맡겨. 자, 국장이 바쁘니까, 맡겨라. 요 정도만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신고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자, 금방 보셨던 정정신청 변경신고, 이런 것들은 또 내볼만 합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한번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는 두 개는 나온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신고서 기재사항,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소식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보겠습니다.